네, 오늘 밤에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미국의 경제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일단 오늘 밤에는 미국의 4월 수출입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기업 재고 그리고 산업 생산까지 발표가 되는 가운데 오늘 미국의 4월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됩니다. 이 캐나다의 TD증권은 미국의 4월 소매 판매는 소폭 감소할 것이라면서 부양책 효과가 둔화될 것이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밤에 발표가 되는 여러 가지 지표들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럽 쪽에서도 여러 가지 좀 경제 일정들이 있는데 ECB, 그러니까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 의사록이 오늘 발표가 됩니다. ECB 집행위원은 최근에 유로존 경제가 올해 4% 이상 성장할 수 있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 ECB 측에서 금리를 조금 더 빠르게 앞당겨서 인상할 수 있다라는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시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은 4월 수출입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일단 경기 회복에 3월에 수입 물량과 금액 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나타낸 바 있는데요. 오늘 수출입 물가 지수를 통해서 경기의 흐름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오늘 넷마블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이 게임사 3N이라고 불리죠. 이 넷마블, NC소프트, 넥슨이 이제 실적을 모두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넷마블의 실적이 가장 좋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넷마블의 주가는 최근 계속해서 횡보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어떤 실적을 내놓는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 일정 함께 알아봤습니다.